안녕하세요. 광남연대 신통원입니다. 요새 가슴에 대상포진 때문에 참못 자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상포진은 이 균이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과로하면 온몸에 물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의 증상은 발진 시작 전에, 며칠 전에 몸살이 나고 이런 통증이 옵니다. 그 다음에 물집이 생기면 우리가 대상포진을 확진하게 됩니다. 연령별 발생률은 4, 5, 60대가 많습니다. 대상포진 발생 부위는 가슴이 제일 많습니다. 위험인자는 과로 스트레스가 제일 많고요. 합병증은 실명, 안면마비, 또 신경통인데 많은데 신경통은 나이가 많거나 당뇨 환자에 많습니다. 신경통은 3개월 이상 통증이 계속되는 걸 말하고요. 엄청나게 심한 통증과 자살을 시도하는 분도 많습니다. 자, 치료는 항바이러스제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나 태반주사가 면역력을 올려주고, 신경치료는 통증을 잡아줍니다. 자, 치료는 신경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합니다. 신경치료는 신경이 부어 있는데 그 신경을 붓기를 빼주고 통증을 치료합니다. 또 신경통을 예방합니다. 특히 늦간신경, 자, 여기는 가슴 통증을 치료한 늦간신경 차단술인데요. 갈비뼈가 있고 바로 아래 폐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지 않고 주사하면 효과가 없거나 폐를 찌르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50대 이상에서 합니다. 자, 대상포진 통증 치료는 대상포진은 원인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고요. 허벌 부위는 가슴입니다. 증상은 발진 생길 때까지는 모르고요. 50세 이상의 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합병증은 신경통이 많고요. 치료는 항바이러스제, 비타민C, 태반주사, 신경치료가 좋습니다.